당신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슈퍼푸드 바로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K 섬유질이 풍부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해줍니다. 강력한 항암 효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 면역력 증진, 심장 건강 유지, 소화 기능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. 특히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타는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.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. 더 나아가 뼈 건강에도 유익하여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기여합니다.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브로콜리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한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한 두 번 고루 섭취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다양한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제 간단한 브로콜리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브로콜리 200g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찬물에 세척합니다. 그 후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브로콜리를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궈 아삭한 식감을 유지합니다.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함께 브로콜리를 넣고 약 5분간 볶아줍니다.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, 후추를 뿌린 후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새콤하고 고소한 브로콜리 볶음이 완성됩니다. 이 요리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브로콜리의 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